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각종 포럼이나 축제 관련 보조금 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여부가 불투명해진 행사 관계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원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많은 비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 동해시는 국방물류, 관광, 휴양산업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임 춘천시장 취임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벌써부터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며 보훈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가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내 주요 행사에 대한 칼바람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위원회나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건데요. 평창 평화포럼을 비롯한 행사나 영화제, 주요 축제들의 향후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평창 평화포럼. 매년 전 세계 국제기구와 정부, 비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국내외 평화 촉진을 위한 국제회의를 갖습니다. 평창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됐는데 올해는 전 세계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평화포럼이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내 주요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딱 사흘 동안 행사에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불분명한 행사에 이런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는 도정 인수 과정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도 산하위원회 조직을 줄이고 주요 행사나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가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970억 원 수준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만 170여 곳, 260여 개 사업에 달하는데 당선인이 직접 예산 낭비 사례로 언급한 평창 평화포럼 관계자는 좌불안석입니다. 일단 뭐 보조금 방침을 정하신 거에서 또 맞춰서 보조금 사업이니까 가야 되는 게 있고 저희도 이제 예산 사업으로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인수위 과정에서 평창 평화포럼 외에도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예산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김홍규 강릉시장도 강릉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중단 의사를 밝히는 등 신임 기초단체장들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예산 삭감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높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강원도정.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어떤 기준으로 주요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29일부터 내린 비로 강원 곳곳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금요일까지 비 예보가 있어서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소영 기자입니다. 29일 밤 11시쯤 원주시 소초면의 한 도로. 세찬 바람과 폭우에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나무를 잘라 치웁니다. 밤사이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춘천시 서면 현암리의 한 도로입니다. 30일 쏟아진 비로 도로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지나던 차나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마전선에 따른 폭우로 강원 지역에선 가로수 15그루가 쓰러졌고 흙더미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도 3건이 신고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강원 내륙에는 29일 오후부터 하루 동안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원주가 118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철원 117mm, 홍천 112mm, 춘천에는 101mm의 비가 뿌려졌습니다. 비가 영서 지역에 집중되면서 동해안 지역 강수량은 고성 58mm, 강릉 23mm에 그쳤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 영서 북부 인근 강과 하천 지역은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캠핑장 및 피서지의 야영객 사고, 선박 유실, 합류 범람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한 차례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평창군이 사업비 7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방댐 3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군은 사업을 우기 전에 마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심의회 등을 올해 초에 마무리하고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또 산림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유지 보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8억여 원을 투입해 남면 문곡시 가지에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지하보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정선선 철로를 가로지르거나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하보도는 길이 107m로 CCTV와 핸드레일, 민둥산 억새가 그려진 타일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동해시. 국방 물류 중심, 특화 관광 휴양 조성을 중심으로 시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과 관련한 동해시의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감사까지 받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을 두고 동해시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기 전번에도 당선자 대회 할 때 제가 이제 개별로 만나서 망상 경제 구역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달라. 그래서 그 이 경제청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저 해결 될 수가 없으니까 경제청의 논리하고 우리 논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심규원 동해시장은 앞으로 동해시는 북방물류 중심도시, 특화 관광과 휴양이 있는 동해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기, 7기 계속해왔던 것은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그리고 관광휴양도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고자 하는 동해시가 갖고자 하는 방향. 심 시장은 특히 해변은 물론 도심지까지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특화 관광지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해군 일함대와 발전소 등 기업체를 민간에 공개해 명소화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2, 3지구에는 아시아 최대 글로벌 리조트 조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망상 1지구 개발과 별개로 추진될 전망인데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동해시장 취임식은 1일 오전 10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새해 춘천시장 취임을 앞두고 산하기관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인수위 내부에서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요.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몇몇 기관장은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인수위는 선거 보훈 인사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문화재단과 지혜의 숲 등 현재 춘천시가 출자 출연한 산하기관은 모두 14곳입니다. 이 중 춘천문화재단 이사장과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기가 오는 9월 종료됩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도 임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사실상 인사권을 가진 신임 춘천시장의 취임에 맞춰 14개 산하기관장 자리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공석이 되는 기관장 자리를 놓고 일찌감치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기관의 경우 이미 인사 내정이 이루어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임 기관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훈 인사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리품처럼 선거 때 도와준 측근 인사들에게 나눠주기식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낙하산 기관장으로 갈 경우 해당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겁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특정 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 영입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사가 늘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농공행사에 그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 시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시민들의 우려하고 기대가 이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들을 좀 뽑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민선 7기 당시 크게 늘어난 춘천시 출자 출연 기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춘천시 내부 부서와 기능이 겹치는 여러 재단 설립으로 예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7개였던 춘천시 출자 출연 기관은 이후 민간 위탁 기관을 포함해 1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재단도 기존에는 한 3개 정도였던 것이 9개로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단 자체도 이제 약간의 그 인물들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 이제 좀 전문가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춘천시장직 인수위는 산하기관장 자리에 대한 농공행상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육동안 당선인이 경제, 행정 전문가를 내세워 선거를 치른 만큼 산하기관장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인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난 산하기관에 대한 정리는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선거 때만 되면 캠프에 한자리 얻으려고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은데요. 육동환 시장은 절대 선거 보훈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과연 약속을 지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추후 점검한 후에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제45대 장신상 횡성군수가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했습니다. 장군수는 30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각계 인사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민선 7기 업적을 돌아보고 퇴임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모든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과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군수는 지난 2년간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이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에 매진해왔습니다. 춘천시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단독 입찰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9일 춘천 하수처리시설 이전 현대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2단계 평가 채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기술과 가격 등 평가 부분에서 합격 기준인 700점을 넘기며 우선 협상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춘천시는 내년 4월까지 하수처리장 건설 실시 협약을 맺고 오는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골프산업 활성화와 유통망 확충을 위한 K골프 박람회가 30일 호텔 인터블고 원주에서 개막했습니다. 7월 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스크린 골프 창업 기업과 골프용품 제조업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또 각종 골프용품을 시중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제2회 강릉 비치 비어 페스티벌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경포 해변 중앙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2019년 처음 개최했던 제1회 경포 비치 비어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진행되는데요. 시는 경포 비치 비어 페스티벌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원한 맥주와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